작년 이후로 과인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미 낭패를 경험했는데 지금 어찌 다시 거행하겠는가? 일을 하고자 해도 의빈에게 면목이 없다. 임금은 개인의 몸이 아니옵니다. 그걸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일을 하는 것이 몹시 괴롭다. 종사가 달린 일입니다.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홀로 고립된 처지인지라 저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런 나는 머리를 숙여가며 비참하게 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었다.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나는 옳다 해야 했었고 또 무슨 교지를 내리면 나는 좋다 해야만 했었다. 네가 없는 지금 내가 끝내 세자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저들이 나를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잡고 놓아주고 주고 빼앗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그들이 손에 달려 있었으니 나는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되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네가 이승에 남아 있었더라면 너는 분명히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내 흉악한 형도들은 하수인들을 널리 심어놓고 밤낮으로 나의 동정과 언행을 샅샅이 염탐하며 위협할 빌미로 삼았었다. 가령 내가 글을 적어 책상 위에 놓아두면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살펴본 내용을 기록하여 정우겸에게 보고하고 훗날 공갈할 단서로 삼았었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글 짓는 일조차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더욱더 들켜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을 후세의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한낱 역사에 파묻게 될 것이므로 이 모든 일을 과인은 간신히 기억해내어 기록하려는 것이다. 그런 정우경과 홍인아는 서로 잘 맞지 않았지만 나를 원망하는 마음은 두 역적이 똑같았었다. 이 무리들의 심보는 어떻게 하면 오로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고하고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를 핍박할까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너를 떠나보낸 후
보잘것없는 과인을 지낸 날은 가만히 앉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전부였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이미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였으니 나는 차마 다시 글로 적고 싶지가 않구나. 빈을 후궁에 반열에 둔 지 20년이다. 세상이 어찌 빈과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정녕 빈의 죽음은 대대손손 배회하며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 나는 죽은 너와 세자를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였든 배울 것이다. 전하께서는 혹 임금이 아니라 평범한 사내이기를 바라신 적 있으십니까? 신첩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궁녀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임금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